사업을 하시더라도 채무 변제를 하시지요. 힘들게 번 내돈 주세요. 뭐 마취법이 맞지 않는 걸로 봐서는 진짜 힘들게 버신 돈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 채권자 이님께서 저도 피 같은 내돈 못 받고 있네요. 거짓말만 세사라고 차일피를 미루다가 이제는 연락조차 안 받는다. 안녕하세요. 펀드 매니저 몽견의 정직하고 신뢰도 높은 방송 주식후견인 TV입니다. 네, 오늘은 다보링크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링크 아센디어와 신성델타테크 그들과 함께 초전도체 테마로 엮였었던 그런 기업인데 지금 와서는 뭐 다른 게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진짜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11.23% 정도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 되는 회사다. 매출을 보시면은 뭐 꾸준하게 갔는데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면서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부채 비율 보시면은 뭐 상당히 좋지 않다. BPS 역시도 387원인데 지금 주가가 대략적으로 10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뭔가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 테라사이언스 외 10인이 보유 지분을 35%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테라사이언스는 이제 추정 60분 진주와 껍데기에서 제가 자문을 했었고 그 영상에서 이 테라사이언스를 밝히면서 결국엔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 얘들이 최대 주주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종목을 어쨌든 간에 한번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는 뭐한100% 정도의 확신이 들죠. 테라사이언스가 이제 추정 60분에 걸리고 나서 23년 12월 1일부터 이런 식으로 2,000원에서 2,200원대에 이제 이 다보링크의 주식을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가 됐죠. 자, 24년 6월 7일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계약을 하는데 양수인이 엠포스페이스라는 곳에서 11.5%만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아, 그러면 엠포스페이스 이외에 몇몇이 들어오는구나라는 거 우린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보면은 32.82%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4개의 그룹들이 들어와서 나눠 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최대 주주가 11.51%를 가지고 있는 엠포스페이스다라는 거알 수가 있죠. 주요 상황 보고서로 유상증자를 갖다가 정정을 하게 됩니다. 정정 전에 6월 18일 날 이렇게 그 납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9월 13일까지 이렇게 밀어버리죠. 대략적으로 석달 동안 왜 미루는 걸까요? 뭐 진짜 좋은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자금을 납입할 수가 있었을 텐데 석 달이나 이 기간을 주는 거는 충분히 주가의 변동성이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삼자회장 대상자가 요 SC앵코 투자조합 1호다. 신주 발행가액을 보시면은 1,831원으로서 지금부터 한20% 정도 할인된 금액이고요. 보시면은 100억 정도를 갖다가 삼자회장 증자를 또 추가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SC앵코 투자조합 1호고 소동안이라는 분이 5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주주총회에서 이런 식으로 의안의 주요 내용, 정관 변경을 진행을 합니다. 사업 목적 변경. 제가 이런 회사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업 목적을 변경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신규 이사를 갖다가 선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기웅님, 뭐 소동일, 김유진, 정영재, 재현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그 범주를 보면은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KT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거 많죠. 천안 리조트 자산관리, 뭐 동명예코텍 요거 있고 그다음에 SC앵코 여기서 이제 출자 조합이 들어와가지고 최대주가 되려는 거그뭐 코넬 나왔어요. 코넬 나온 건 좋은데 바이오 인프라 생명과 의심스럽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또 오너셰프예요. 이것도 뜬금없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 피닉스 엔터테인먼트 이사 뜬금없죠. 직군 자체가 상당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업 목적 추가를 보면은 신규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잘렸는데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 배터리 재생업 뜬금없죠. 그다음에 재활용업 뜬금없고요. 2차전지 갑자기 얘들이 지금 원래 본업을 하는 데는 이제 와이파이 업체예요. 그런데 2차전지를 하겠다라는 거는 전형적으로 우회상장의 느낌이 100%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 와이파이를 갖다가 만들던 회사 인력들은 뭐 함부로 자를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뒤에 보시면 갑자기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의약품을 갖다가 또 만들겠다. 뭐 의료진단 장비를 하겠다. 그 다음 뭐 광물성, 그죠? 그 다음에 뭐 금융투자 자문업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이상하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건 또왜 들어오는 건지 몰라도. 어쨌거나 직군 자체, 그 다음에 뭐 전문성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아무 사업이나 막 섞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것 중에 이 테마 안 되면 다음 테마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게시판에 이렇게 딱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동명이코텍이 다보에 입성했다. 우회상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것들은 대부분 보시면 뭐, 알바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요것만 보면은 주린이들이, 야, 이거 다보링크 이제 뭐, 진짜 좋겠네. 어? 확 가겠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어디서 봤느냐? 제일 전에, 하이드로리튬. 그 다음에, 테라사이언스 요런 데서 요런 글들을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뭐 이게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동명에코텍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동명에코텍 비상장 기업 및 주식거래. 아,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비상장 기업, 비상장 주식거래 이런 것들이 항상 나와요. 자, 그리고 뭐 동명에코텍이 상장이 박찼다. 메타리얼 벤처 캐피털이 투자를 진행을 한다. 얘들이 상장을 한다고요? 상장을 하려면은 그 다트에서 쳐봤을 때 최소한의 그 사업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그런 거 없습니다. 매출액 자체에서 아마 기준점 미달일 거예요. 벤처 캐피털 이런 식에서 2차전지 재활용 토탈 솔루션 기업인 동명에코텍에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다. 배터리 리유즈 재활용이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타리얼즈는 메타리얼 펀드 캐피탈사로 사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베스트셀러인 NFT 레볼루션의 저자가 사내 이사로 합류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죠. 왜 상관이 없느냐? 이 사람은 투자를 갖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NFT 레볼루션이라는 NFT 관련된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왔다. 뜬금없죠. 이런 식으로 유명인을 끌어들여서 회사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뭐 안토노우를 갑자기 끌고 들어와가지고 어떠한 뭐 가상화폐를 하겠다 이런 회사도 분명히 있었고요. 안토노우는 누군지 아시죠? 김동성이랑 함께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쇼트트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동명에코텍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위 내에 공장용지를 갖다가 분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장용지 분양받고 지금 뭐 공장 건설하고 있는 하이드로리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크게 뭐 좋은 점이 아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을 수는 있겠으나 이 회사가 뭐 여기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동명 에코텍으로 검색을 해보면 동명 기업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배터리와 오케이 이거는 뭐 동명 에코텍에서 한다 했으니까 수술용 안경 이거 전혀 다르죠, 그죠? 도로명 주소로 한번 가봤더니 이렇게 판교 아이비 밸리 지식산업이 나오고요. 자, 축전지 제조업의 일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 회사가 그 회사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공장 등록 일자가 21년도 09년 01월. 여기 가봤더니 여기 임대부터 있고 뭐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비상장 기업 그 게시판을 한번 가보면 동명에코텍 관련해서 채무상환해 달라 피 같은 내돈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엄도영님께서 쓰신 글이 있어요. 그리고 채권자 2도 아래에 또 있더라. 사업을 하시더라도 채무 변제는 하시지요. 힘들게 번 내돈 주세요. 뭐 마취법이 맞지 않는 걸로 봐서는 진짜 힘들게 버신 돈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 채권자 2님께서 저도 피 같은 내돈 못 받고 있네요. 거짓말만 세사라고 차일피를 미루다가 이제는 연락조차 안 받는다. 주소지로 찾아온 가도 창고만 덩그러니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회사의 명예훼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게시판에 있는 글을 읽었을 뿐인 거고 이런 글이 달렸다는 거는 분명히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동명에코텍 여기 보시면은 대표이사가 김재현으로 되어 있고요. 설립 연도가 2018년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업력 7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맞아 들어가죠. 축전제 제조업. 아, 그러면 이 회사가 그 회사가 맞고 아까 그 글을 올린 주주들이 이 회사에게 적은 것들도 맞다라는 내용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저분들은 뭐그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할 거니까요. 어쨌거나 그 주소가 이 주소라는 거 봐서는 똑같은 회사이다. 사람인에서 이 기업 정보를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은 4대 보험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입사자 퇴사자 비율이 확실하게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뭐 기간제 뭐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해야 되겠죠. 거기는 4대 보험 부분에서 약간 뭐 자기들끼리 조율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쨌거나 매출액 보시면은 181억 매출액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공시를 낼 의무는 없는 그런 기업이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면 동명에코텍 여기 대표자 김재훈 씨로 나오고요. 주소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가럴러로 바꾼 거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은 여기 있는데 이게 과거 사진이라서 요 용지에다가 아마 공장을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배터리 컬렉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많이 적혀 있지만 어쨌거나 이 규모나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배경만 보더라도 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어떠한 기술력이나 뭐 무언가를 이제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은 한번 정도는 할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보링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신중하게 해보셔야 되고, 동명에코텍에 대한 그런 주변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가리고 올려드렸던 6월 멤버십 공유 종목은 이 제일 테크노스입니다. 7,700원에 추천을 했고요. 어제자로 이렇게 9,000 얼마까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면서 추천가에서 29%까지 이제 공유 종목이 올라간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겹살 한 줄 가격 18,000원만 지불을 하시면은 이 공유 종목도 얻어가실 수 있고요. 회원 전용 동영상과 그 다음에 매일 장마감 시황까지 보시면서 인사이트 기르실 수 있으니까 와 이거 진짜 18,000원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삼겹살 안 먹으면서 지방도 안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보링크 차트를 한번 보면은 어저께 거래량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조정 있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이미 테마를 탄 거예요. 그 테마 부분이 9월달 들어오는 유상증자가 확실하게 마무리되지 전까지는 무조건 테마로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테마가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에는 무슨 뭐 그 초동주체에 여기 엮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1년도 되지 않는 사이 단 3개월 동안 이렇게 변동폭이 상당히 컸어요. 2,000원에서 4,200원 갔다가 다시 2,000원대 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100%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50% 갔다가 다시 여기서 한 70% 상승을 하고 뭐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또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회사의 흐름이 아니죠. 정상적으로 성적을 내는 전교 1등이라면 우수한 전교 1등이라면 전교 1등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지 막판 수능에서만 전교 1등 여기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이렇게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떠한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는 주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 그런 종목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개인 투자자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투기를 진행을 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단타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본업이 트레이딩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은 무조건 여기서 사서 여기에 걸릴 확률이 여기서 사서 여기에 팔 확률보다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보링크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와 이게 보이세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걸린 적이 있었고 폭락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더라. 그래서 개인 투자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만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만약에 뭐 1억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난 게 어느 정도죠? 4,740원에서 1,000원대 미만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80%거든요. 마이너스 8,000만 원 손절보고 파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올린 사람들은 절대로 없겠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이 파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 여기서 이렇게 뭐 주가의 변동성이 없었는데 이렇게 등락이 있었다는 거는 이때부터 회사 자체가 건전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간증이 되겠네요. 물론 지금 뭐 테마 붙었으니까 여기 전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을 사면은 다음번에도 이런 종목을 사게 되고 이런 종목으로 인해서 무조건 여기 걸려서 이렇게 되는 거 걸린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진정한 여러분들이 은퇴 자금이나 여러 가지 목적 자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 이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1년 동안 저와 하시면은 120만 원의 할인가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받게 되지 않아요? 10만 원이면은 여러분들 독서실 끊어도 요새는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10만 원 끊고 저와 함께 그 주식에 대한 기본기 쌓아가시고 거기에 공유 종목으로 인해서 10만 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공유 종목 사신 분들 중에 100만 원 한 달에 이상 수익 내시는 분들 훨씬 더 많아요. 이거는 이미 이 기간에 1년 동안 공부하고 120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목적만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나는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 연락 주셔가지고 실전방은 실전방 참여, 그 다음 스터디는 스터디방 참여라고 하셔서 여러분들 많은 지식과 노하우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품격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가치를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가지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떼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실된 어떤 포인트만 드리기 위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타 전문가에게 당했던 기억 가지지 마시고 저를 믿고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